안녕하세요, 부시입니다. 여기는 신화트레일러 본사 제조 공장이에요. 지금 출고를 기다리고 있는 트레일러들이 많이 있네요. 공장에는 지금 다크그레이 트레일러 엄청 많네요. 와, 이거 원폴딩 몇 대야? 이번에는 다 원폴딩만 만드는 공정인가봐요. 얘 원폴딩도 만들고 쭉 만들었다가 투폴딩 만들고 하는 거 같아요. 저기는 자재들도 많이 있네요. 타이어 뭐 부자재들이 쭉 쌓여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다 만들어져 있는 애들이 조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공정이 남아있는 것 같긴 한데 만들어졌죠. 다 다크그레이네요. 다크그레이 트레일러가, 신화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다크그레이가 이번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란색하고 빨간색은 원래 있었는데 다크그레이가 색상이 새로 출시되면서 요즘 출고되는, 계약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다크그레이로 색상 출고하시는 것 같아요. 얘는 신화 트레일러의 카고 트레일러 T1입니다 T1. T1은 카고 기능만 있어요. 카고 트레일러 같은 게 보면 은근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고 트레일러를 좀 싸게 구입해서 장비 다 넣어두고 카고 트레일러만 갖고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고, 카고 트레일러에 루프탑만 연결해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은근히 뭐 있더라고요. 이쪽은 투폴딩들도 엄청 많네요. 다 투폴딩인데 이쪽 원폴딩도 조금 있는 것 같고, 트레일러 내부는 다 뜯어내면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침상 있는 쪽은 뼈대를 하면 이렇게 생겼네요. 저희 거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제 검수하고 바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출력하니까. 네네, 하나. 지금 스티커 좀 바로 볼 붙여야 돼. 그다음에 이제 또 옵션 중에 하나 탑복등 양쪽에 이렇게 다 들어갔고, 이따 출발하실 때 제가 전원 보여드릴게요. 네네. 키친 테이블. 네. 이거는 얘를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돌리시면, 네, 이렇게 빼시고, 그리고 나서 이 파란색 락, 네, 이 두 개를 이렇게 눌러 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누르시고. 그리고 이렇게 돌려주시고, 그리고 받침도 이렇게 당겨주시고, 네, 발을 돌려주시고. 여기는 이제 가위 같은 거나 저, 여기는 이제 버너 설치. 버너, 네. 네. 여기 이쪽에 보시면 똑딱이 핀. 아, 네네. 이걸 먼저 잘 당겨요. 이게 자세히. 네. 네. 이렇게 해서 하시고. 놓고 다리 조절하고. 네. 이렇게. 마찬가지 이렇게 올릴 때 여기 락, 여기 똑딱이 이쪽에. 이렇게 자세히. 네네. 넣을 때도 역시. 네. 나가 이렇게 넣어주시오. 자, 이거는 뭐냐면 이 봉대 있죠. 네. 근데 키친 테이블을 뺀 다음에, 네, 버너를 설치를 하시면 여기서 음식을 하시잖아요. 아. 그런데 이 발은 무슨 발이냐? 아. 받침대. 네네네네. 위에가 이제 음식이 들통 같은 거, 만약에 무거운 거. 네네. 끓일 때 여기가 받쳐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받침. 이거는 이렇게 돌리시고. 아. 여기다가 이렇게 주시고. 네. 넣을 때도 누르고 넣으셔야 됩니다. 네네. 그럼 이제 피칭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네. 여기서. 얘도 19mm죠? 19mm로 그렇죠? 하면 되죠. 아. 그 19mm 복스 아웃트리가 되는 건 똑같아요. 앞이 높으면, 네, 중심을 잡는 거죠. 이렇게, 네네, 중심 잡아놓고 아웃트리가 내리고. 네. 발 네 군데, 이거를 네 군데로 다 내려서 이걸 안정적으로 딱 중심 잡아주셔야 돼요. 사이드는 그냥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건가요? 네. 내릴 때는, 풀 때는 어떻게 해요? 사이드 풀 때는? 풀 때는 누르면 돼요. 아, 그냥?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만약에 후진을 한다거나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면 뒤쪽은 풀립니다. 아, 뒤는 풀린다고요? 예, 뒤는, 네, 풀려요, 밀리면서.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체크를 잘 해주시고. 뒤에는 하여튼 받쳐놔야, 네, 되겠네요. 앞으로 그럼 가는 거는 만약에 이따 제가 이제 여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 만약에 이제 안 풀고 가버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브레이크 고장나겠죠. 라인 다 닫아요. 네. 그러면 이제 견적은 200 나와요. 네. 사이드 안 내리고 가면 라인 다 긁어서 견적 200 나온다네요. 뒤에서 피는 거예요. 네. 피실 때 이제 때 같은 거 나와요. 떨어지진 않으니까 걱정만 해도 지가 팍 떨어지진 않아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얘네들도 양쪽에 한 번씩 걸어주시면 돼요. 얘도 이렇게 막 살짝만 이렇게 걸어만 주셔요. 이쪽으로 이제 오셔서 또 얘 링이 두 개 있는 이유는 그 나중에, 네, 그 저기 하셨을 때 혹시 떨어지고, 네, 아, 스페어로 쓰시라고 하는 겁니다. 있는 데는 이렇게 걸어만 주시고 이렇게. 원래 저희 쓰던 거랑 스킨이 똑같은 거 같은데? 이 스킨은 면은방 텐트는 똑같죠. 똑같아요? 원단은 아, 그러면은 똑같죠? 18년식
전에 쓰던 18년식이랑 거의 똑같은 이거 지금 그 텐트는 그대로 면은 방 아 그래요? 면은 방은? 아, 지금 우리 방 우리 텐트가 지금 방수 제일 잘 되는 걸로 지금 평가받고 있잖아요. 어 방수 자체 잘 되는 이제 그 이음새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그때 18년식인가? 네. 19년식인가 해서 물이 옆기통에 막 새 들어온 것도 있어요. 어 이번에 그 근데 제 거는 안 샜었던 것 같아요. 저희 쓰던 것도 안 샜었어요. 다 그러진 뭐. 않아요. 그리고 뭐 무슨 일도 있으면 다 잡아드려야지 뭐 그거 안 잡아드리겠어요? 여기는 이제 상상 이렇게 들어갑니다. 일단 이제 짐을 싹 제가 챙겨드릴게요. 네. 이런 데가 살짝 이렇게 이런 쫄대 있는 데가 뜨는 거는 피스바가 돼서 그러는 건가요? 어디요? 여기가? 이런 데? 이런 데. 아, 피스바가 그게 뭐냐면 네. 카본운돌에 피스를 박아놓고 네. 쫄대를 박아놓으니까? 네, 그 피스를 쪼여놓은 자니까 그 중앙 볼 때는 지금 네. 이렇게 이제 V자 옛날에는 이게 일자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일자까지 안 올라가요. 네. 이 정도 했을 정도? 때 팽팽하게 됐다 싶을 때면 하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정도로. 너무 막 각을 세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네네 그러더라고요. 이게 네. 너무 짱짱하게 해놓으면 바람 불 때 너무 유격이 없어가지고 네네. 한번 봐보세요. 그렇죠. 네. 그런 건 해드려야지 당연히. 이렇게 해서 올리시고 번호 쓰십시오 아시죠? 이솟가스? 이솟가스 네. 여기 연결해서 여기다도 걸쳐도 되고 여기다 걸치셔도 돼요. 네. 그 다음 이동해서 쓰실 때는 다리 펴서 테이블에 갖다 쓰실 때는 여기는 여기다 고무를 그럼 좀 해줘야겠다. 기스나겠는데 테이블?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칭을 했고요. NX5는 제가 계약했던 거는 보면 이 위쪽에 플라이 있죠. 얘는 아직 옛날 색깔이네요. 스킨 색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NX4 그다음에 T6, T7은 저 위쪽이 다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NX5 막차를 타긴 했는데 플라이는 스킨색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출시돼서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NX5부터는 저 플라이 색상이 이제 색깔이 바뀌는 것 같아요. 차이가 좀 생겼네. 원래 전구색. 전구색. 하얀색에서. 접으면 되는 거죠 이제. 네. 그때 이제 뿌렸던 빈도 다 빼시고. 네. 이렇게 싹 해서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 이쪽은 이제 들리진 않으니까. 네. 이쪽은 이제 안 들려요. 여기는 이제 소름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가만히 여기서 이렇게 서 있는데 더운데 우리 이따 어떻게 캠핑 가냐? 에어컨 키우니까 에어컨 키워 서클 돌리세요. 이렇게 이제 괜찮은데. 내리고. 네. 한물 시킨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리고 네. 네네 그거는 뭐 많이 잡았어요. 해보셔서 제가 이제 마음이 편한 처음인데 그냥 이렇게 새가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그게... 그분들은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 안 해보셨는데 그래도 가면 또 이제 전화 와서 물어보고 그럴 것 같아. 너무 어려우니까 네. 아니 쉬운데 이제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또 막상 가서 하려면 궁금한 게 맞아 맞아 근데 물어보는 게 나아요. 괜히 혼자 하려다가 그래 잘못하면 또 괜히 뭐 고장나. 그거보다는 파이브가 좀 무거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두 분이 하시면 참 좋고 에. 만약에 이제 부득이 혼자 하셔야 될 경우 네. 이거를 그냥 혼자서 내가 팍 힘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냥 이렇게 탁 이렇게 사다리 타듯이 그냥 올라만 가면 네. 지가 텐트가 저쪽에서 쭉쭉 지가 당겨져요. 네네. 이런 식으로. 확실히 무겁긴 하다. 지난번 거는 그냥 우리가 상판 그냥 혼자서 딱 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네. 이런 식으로 사다리 타듯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만히만 네. 놔놓으면 지가 알아서 다 넘어가요. 그냥 이걸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네. 쭉 그러더라고. 떨어지잖아. 네. 놔버리면 절대 풍 떨어지지 않아요. 네. 이 공간 네. 활용하시라고. 네. 네. 공간입니다.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이렇게 덮어진다고 보면 네. 엄청난 양이 많이 들어가요. 이제 침상 위에 이제 낮은 이제 박스로 해가지고 네.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아요. 올려놓고서 여기서 들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마지막에 좌우를 다 보셔야 돼. 텐트가 삐져 나온 게 네. 있는지 없는지. 이런 식으로 삐져 나왔으면 다시 밀어 넣어 주셔야 되고. 네네. 이런 것들. 자, 이쪽 보셔가지고 라인이 없다. 이거 닫을 때는 가능하면 이렇게 혼자 하시는 게 좋아요. 저쪽 손 놓고 있는데 눌러버리면 안 돼요. 마지막에 하실 때 이렇게 살짝 압이 빠져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꾹 눌러주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내려주시면 돼요. 이거 필죠? 네. 아까 지금 저쪽 지형이 낮았잖아요. 이렇게 땡볕에
어제 저녁에 받아서 짐 정리해놓고 오늘 아침 일찍 출발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온 가족들이 이제 저희 딱 맞춰주려고 딱 기분 좀 네. 맞춰주려고 그랬는데 괜찮아요. 지금 여기는 아니에요. 지금 밑에 이 공장 3 공장 내려가면 6, 7 무대 거기 한 3, 40대 쫙 또 있어요 공장이? 아유 지금 밑에 여기 공장 여기 밑에 공장 저 밑에 공장 3 공장까지 있어요. 아 요새 열풍이네 텐트 트레일러가 네. 완전히 난리 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견인합시다. 네. 하고 이거 일직선이 되게 하면 네네. 그렇게 해놓고 이제 푸는 거죠 이렇게. 자 풀면 이제 찰칵 소리가 날 거예요. 이때 사이드 풀어서 사이드 먼저 풀고 이때 풀어버려야 돼. 그러면 이제 저걸 올려놓고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그럼 플러스 정확히 네네. 그럼 마이너스나 X표로 가면 안 되고 네. 플러스 왔을 때 다시 반대로 한번 이렇게 돌려 올려봐 주세요. 차 들어오네. 네. 아 이거 상관없어요 살짝 들려도? 네 처음 이렇게 올라가자. 네네. 그래야지 이게 이제 안전하게 체결이 된 거예요. 네. 발로 이렇게 이제 딱 막아준 다음에 홈이 이쪽에 이렇게 쭉도 두드려 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든 이쪽이든 상관은 없어요. 아무 쪽이나 가더라도 이렇게 해서 이 홈 쪽으로 밀어넣어서 꽉 채우신 다음에 이렇게 네네. 올려서 얘가 올라오게 네네. 네. 얘가 위로 올라오게 하고 얘는 넣으시고 사이드 내리고 내리고 그다음 전기선은 이렇게 제가 홈이 밑에 쪽에 있어요. 네. 밑에 6시 반이 이렇게 해서 딱 끼워주시면 안전장치를 걸어주는 거니까 주십니다. 네. 얘는 안 들어가시네 두께가. 아 그래요? 남만네 두껍네 도가가 이거가? 그렇게 걸긴 이게 빠졌을 때 브레이크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아 그러면 이게 탁 걸렸을 때 탁 걸리고 목이 걸리니까 그건 뭐예요 이 구멍은? 그리스? 그 그리스 기름 에어 빠지고 하는데 이렇게라도? 알겠어. 견인장치까지 이제 다 연결했고 이제 끌고 갈 겁니다. 네 개 다 켜지나 볼게. 네. 네, 다 켜졌어요. 저희 트레일러 출고 다 했고 이제 떠납니다. 안녕. 다음에 만나요. 저희가 텐트는 다 쳤고요. 간단하게 저희 NX5하고 몇 개의 옵션들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장비는 콜맨 뱀부 테이블 두 개가 있고요. 저번에 설명했던 스위스 알파인 클럽의 폴더블 셀프가 있는데 운 좋게도 뱀부하고 본체 색깔이 저희 트레일러 색깔하고 맞아가지고 깔맞춤이 된 것 같아요. 운이 좋았죠. 키친 테이블 옵션은 이렇게 생겼네요. 요 정도. 여기에 쓰는 게 옆에 종이컵 있잖아요. 종이컵 붙여놓는 거 쓰고 여기에서 종이컵을 빼고 물을 따라 먹는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접시 받침은 이케아 접시 이쁘잖아요 색깔별로. 그래서 깔맞춤을 해놨습니다. 색깔도 이쁘고 접시 받침이 이 캠핑장 분위기하고 한번 올려주는 이런 느낌. 밤 일기예보에서 비 온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풀테프 다 쳤거든요. 풀타프까지 다 쳤는데 결국 또 비가 안 왔습니다. 다른 지방들은 폭우 쏟아지고 난리 났다는데 저희는 또 비가 안 왔습니다. 근데 날씨는 계속 흐려서 비 올 것 같아요. 남동생네 카라반입니다. 폴딩 트레일러하고 소형 카라반하고 간단하게 비교하는 거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